방법이 있을까요? 예, 정확한 체질 진단은 물론 한의사의 진단을 받아야겠지만 네. 좀 간단하게 한체질, 그다음에 열체질로 나눠서 볼 수가 있어요.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건요. 한체질인 경우에는 찬 음식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든지 그리고 열체질인 경우에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 변비가 생긴다든지 하는 것들인데 그것 외에도 특징적으로 외모로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요. 먼저 몸이 찬 체질 같은 경우는 피부가 창백하고 다크서클이 있다든지 또 누렇게 뜬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는 반면에 예, 열체질 같은 경우는 피부가 붉고 또 피지 분비가 많은 경우가 많죠. 그다음에 혀를 보게 되면은요. 한체질은 백태가 끼어 있으면서 혀에 이빨 자국이 나 있는 경우가 많고 열체질은 혀가 붉으면서 혀에 오돌도돌하게 뭐가 많이 돋아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또 열체질 같은 경우에는 눈이 잘 충혈이 되면서 좀 붉게 되는 열기가 위로 올라오는 이런 상황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. 어디인 것 같아요? 저는 냉체질이죠. 확실하게.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몸에 열이 많아서 열체질인 줄 알았는데 아까 뭐 혀의 형태에서부터 다른 거 보니까 제가 냉체질이고 제 안에는 오히려 열체질인 것 같아갖고 예. 근데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, 전부. 그니까 뭐 취향도 좀 다르겠어요. 네네네. 제 아내는 분명 반대인 줄 알았는데 저는 오늘 또 제대로 알았거든요. 그럼 보양식 먹으러 가는데 서로 원하는 게 다르면 혼란해지잖아요. 네. 손 교수님. 예. 근데 몸이 냉체질이라고 해서 찬 거 절대 안 먹으면 찬 게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. 아. 또 몸이 열체질이라고 해서 뜨거운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식재료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같이 먹기 때문에 찬 것과 더운 것을 적절히 배합해서 온화하게 먹으면요. 또 두 가지 체질 같이 잘 드실 수 있습니다. 저희는 뭐 KBS